오늘은 2분 르바 소식 고고! 마이애미 구단은 데미안 릴라드 트레이드와 관련해 포틀랜드 측에 자신들보다 더 나은 딜을 제시하는 팀이 있는지 찾아보라 언급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포틀랜드가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릴라드를 트레이드할 생각은 있는 건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아닌 릴라드 영입에 관심이 있었던 익명의 한 동부 컨퍼런스 팀은 토론토였다고 하네요. 릴라드는 세상이 완벽했다면 포틀랜드에서 커리어 내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스가 자신의 고향팀이긴 하지만 그곳으로 합류할 순 없으며 케빈 듀란트가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긴 하지만 자신이 듀란트였다면 개인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도 언급했네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NBA 최고의 포인트가드라 자부한다고도 덧붙였군요. 또한 그는 NBA 챔피언이 월드 챔피언이 맞다고도 말했습니다. NBA에서 우승한 팀을 세계 그 어느 리그에 갖다 놓아도 우승할 거라면서 이게 왜 논쟁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도 언급했네요. 데이비드 그리핀은 자이언 윌리엄슨이 자신의 커리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체육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 시몬스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봐도 되는 걸까요? 빅터 웬반야마는 NBA에서 우승 반지를 따는 것에 대해 언젠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리스 폴이 피닉스에 있던 파라다이스 밸리 집을 8밀리언 달러에 매각했다고 하네요. 케빈 가넷은 자신과 스테판 마버리가 미네소타를 이끌었던 시절처럼 앤서니 에드워즈와 칼 앤서니 타운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향 소노 스카이거너스로 합류하며 큰 기대를 모았던 NBA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출신의 앤서니 베넷이 결국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방출당했는데요. 전지훈련 동안 전혀 몸 상태를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 방출 이유라고 하는군요. 조시 그린이 다음 시즌 댈러스 수비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니카 오콩호는 필리핀 국가대표팀으로 뛰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디트로이트 구단이 전 NBA 선수 하킴 워릭을 스카우터로 고용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G리그 이그나이트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있었네요. 또한 디트로이트는 빅맨 존 테이 포터와 이그지비 10 계약을 체결했군요. HBO Max 채널에서 다음 시즌 NBA 경기 중 일부를 방영할 것이란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르바 소식 끝!